감동하는 중. 어, 저 안 들어왔는데 아직? 그지? 네. 잠깐만. 타구 정보는 건드릴 거 없죠. 그냥 골 스타일 가운만. 다 시켜가지고 올라오면 네. 한번 해봐. 그 COM 44하고 연결하면 저기 들어오셔. 44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삼진으로 잡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진짜 저번 주에는 거의 땅볼이나 뜬공 컵 맞춰 커브가 진짜 좋거든요 제가. 근데 우리가 오늘 상대할 팀은 삼진이 진짜 좋아요. 제가 엄청 좋아서 그 볼도 빠르고 120씩 막 던지면서 쟤는 공이 빠르진 않은데 컨트롤이 진짜 좋아요. 커브가 나 일반인이 저렇게 던지는 거 처음 봤어. 아무리 살리지 않게 하는 거 커브 저렇게 와 저건 쉴 수가 없네. 보시겠나? 얘네가 지면 우리는 땡큐인게 얘네가 제일 강 팀인데 우리는 이 팀을 이겼으니까 비슷비슷해지니까 우리가 세이버즈한테 지더라도 어? 몰라 뭐 또 자체가 안 펴지는데? 하하 제가 스타일 던지고 싶은데 던질 수 있는 애라고 하시고 잘해봅시다. 지금 삼촌 리그에서 뛰고 있는 거 원래 삼촌 사람인가 봐요 제가. 표수지랑 너무 용병할 원래 켜지면 모니터에 글 멈춰야 되는데 제가 포부를 주는 애가 아닌데 원래 오늘도 더 재밌거든요. 얘가 지금 켜져 있는데 얘랑 같이 연결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런 거 맞아요. 난 저런 거 맞아서 게임 끝.
이거는 테스트볼 아니라서 체장은 아닌데 그냥 맞아요. 이게 생각 없나? 왜 이렇게 힘들지? 이제 들어오면 쉴 수가 없어 저건 진짜로. 왜 실컷 칠 수 있어 그런가? 잠시만 체력 오 예. 아, 안 맞냐 저거? 저 맞을 법한. 아 그냥 맞아야 되는데 귀 하나 드린가? 이랑 비슷한데 너무 좋아. 어 근데 제가 저렇게 흔들리면 잘 생길 수 있겠네. 호수 5천원이니까 조시화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좋죠. 마지막 문제가 있습니다. 좋죠. 저런 게 많이 나와요. 좀 줄 수가. 좋았다. 저거 슬라이딩 하면 될 것 같은데. 원래 떼었으면 됐어요. 그냥 맞자마자 바로 떼었으면. 제가 애초에 더듬을 거 생각 안 하고 바로 잡았다 해도 세이브 타임이니까. 기억을 많은데 지금 뭐하고. 근데 저기 서면 정말 긴장돼가지고 아마 우리 팀은 안 떼었을 것 같아. 나도 안 떼었을 것 같아. 뭐야 이러면서 공 끝까지 보고 흘리는 거 보고 그때 딱 떼었을 것 같은데. 실책 하나, 6.6 실책 하나 이렇게 나가야지. 안타도 아니고 안타 한 대도 안 맞았는데. 와 돌려서 또? 스트라이크. 아 스트라이크? 되게 크게 잡아주고 있네요 3인. 원래 노하우 말로 이렇게 이제 4번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4번의 의미가 사실 이게 막 큰 게 아니라서 내가 4번 하고 있는 거 보면 사실상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 안 되네. 아 이건 포를 계속 주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수많은 경기를 해봤지만 이 친구랑
얘가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한번 말해 보실래요? 어떻게 적을지? 이건 크다. 이런 건 안 적어도 되고 사실 의미가 없고 뭐 결과만 제가 그냥 상진하고 뭐 웨스트라이크 하면 볼에 상진 이런 식으로 파울은 안 적어도 네 그리고 아웃 당하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1번인데 땅볼 이렇게 하고 아웃 하면 아웃 체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저도 이번에 얘가 아웃을 언제 당했는지 아웃을 안 체크해놓으니까 갑자기 죽은 거예요. 예를 들면 주루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안 적어놓은 거예요. 주루하다 죽은 거. 예를 들어서 안탄 줄 알고 이렇게 빠지는 줄 알고 유격수 쪽으로 빠지는 줄 알고 얘가 1루에 있다가 뛰었는데 얘가 죽고 얘는 산 거예요. 근데 아웃 카운트를 안 적어놓은 거예요 얘가. 좀 내가 만들어 놨어. 그때 이랬을지 않았을까 하면서 추측하면서 적었어. 여기서 전투 못 내면 좀 크네. 제가 한타 맞을 애는 아닌데. 진짜 못 잡나요? 강사병이 뭐 거의. 그런 게 되게 중요하대요, 중위성이. 신경쓰다. 희준이가 나중에 경기하다 보면 알겠지만 저 친구처럼 몸이 안 나있어요. 그래가지고 홈으로 다 들어와요, 진짜. 희준이 한번 놓치면 공, 시력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공을 찾다가 그걸로만 한 4, 5점 먹었을 거예요, 저번에. 저번 시합 때. 그걸 좀 어떻게 보완해라 해볼게요. 이게 아예 안 멀잖아요, 근데. 근데 그런데도 들어오니까, 코스 느린 아니까. 그게 진짜 치명. 그걸로만 진짜 공짜로 점수를 내경 없어요. 저렇게 빠지면 바로 들어오고 이랬거든요. 걔네들이 그렇게 지금 보면 막 뛰려고 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보면. 근데 저 팀인데, 바로 들어갔다니까, 태준이가 놓치면. 그렇게 연이 안 하는 애들인데. 희준이 딱 보상하고 와 쟤는 놓치면 공 잡으러 가는 한 세월이잖아요. 잡으러 가서 아 블래시 피아스 우리 집 아직 이유가 없으니까 큰일 났네. 아웃카운트 하나도 없지 않아요? 원아웃이 아 삼진 하나 네 삼진 하나에 있대요. 아니요 안타나 나오면 무너지겠는데. 쟤도 그렇게 잘하는 애는 아니래요. 그 충희 선생이 아는 애, 충희 선도 삼촌 리그에서 하고 있거든요. 쟤를 아는데, 걔가 걔가 맨날 쳐먹고 다니는데, 선생님한테. 쟤가 저번 주에 와가지고 박사를 하고 갔는데, 우리가 쟤 잘한다고 하니까 바로 가던데. 진짜. 쟤 리그 최하위 팀에 있는 투수 중에서 제일 못한 애다. 삼촌 쉽지 않은 팀이 제일 못하긴 하거든요. 여섯 팀 중에 꼴등이니까. 제가 제일 못하는데 여기 오면 이제 잘하는 편이 돼. 되게 잘하는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희 쌤 팀은 몇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5등 하고 있어요. 쟤네 팀이 6등. 뭐예요? 이런. 자기가 선수로 뛰는데도 부모 형이 말 다한 거 아니냐면서. 소주랑 한번 붙어야겠네. 니네 이긴다고. 얘네들도 마음이 사실 포블로 그냥 공짜 점수 괜히 휘둘렀다가 죽으면 안 돼서 이게 딱 진짜 타석에서 긴장이 많이 돼. 괜히 휘둘렀다 죽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끝까지 보는 거예요. 그냥 실망한데. 죽어 죽어야겠어. 계속 그냥 보는 거야.
혹시 잘못 건드렸다가 아웃카운트 건드리면 사기가 꺾이니까 이런 좋은 기회. 우리 팀도 그러거든요. 보면 그런 거 신경 아예 안 쓰고 치는 애들이 남석현 변재진도 나중에 보면 이때 이거다. 아 이렇게 어색해 이런 거. 홍석현도 마찬가지고. 홍석현 어디야? 얘네가 강릉원주. 우리가 붙을 팀이 관동대 가톨릭 관동대인가. 이 신청도 끝났나? 너무 아까운데. 그래, 근데. 수비가 좋았는지 기억이 안 나. 우리가 그때 너무 부족해가지고. 1회만 9점 냈으니까. 거의요. 3점밖에 없으니까 뭐 아웃 카운트를 적을 크게 없네. 저기 연습을 하고. 골랐다. 정신 차렸네. 잘 들어가네. 순아씨. 형 아우. 아우 되게 땅으로만 굴려라고 하거든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진짜 그냥 아무렇게나 비교해서 땅으로만 굴려라고. 어차피 못 잡을 가능성이 훨씬 없다고. 특히 그리고 유격수 쪽으로 빠지면 아무래도 쟤네 힘이 안 되기 때문에 3기관으로 빠지면 청구해도 이름 살거든요. 홈도 살고. 그러면 재미없지. 상담실도 걸어 끝나겠죠. 다 1실점에 상담실. 계속 포부를 기다리는 거 진짜. 근데 안타워. 진짜 안타워. 안타워. 실체 하나. 유격수 실체 하나. 그. 볼렛 두 개가 그렇고. 아, 네. 유격수 실체가 왔어요? 네, 유격수 실체로 인한 출루. 유격수였어요? 상관 아니고? 유격수. 여기, 여기 빠진 거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보진 것 같아요. 안 돼? 네, 안 됩니다. 다시 켜. 켰어? 안 돼서 일단 꺼놨거든요, 제가. 근데 키보드에도 불이 안 들어오던데요? 키보드가 안 돼. 네, 키보드도요. 그냥 고칠 수 있는 위에서 계속 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점수를 매겨줬어? 점수를 매겨줬어? 1대빵 1점 들어왔는데. 예. 네. 이게 USB를 꽂은 채로 켜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뺐다가 다시 꽂으니까 켜지긴 하는데. 오. 그 프로그램이 아까 컴44에 연결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USB를 꽂았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없는데? 컴퓨터 자체도 안 켜지네요. 어, 이제 켜지지 않아요. 켜지기는. 근데 이제 끼워놓고 하는 기분이. 이거 제일 마지막에 언제 쓰셨습니까? 좀 됐죠? 8월 말에 썼죠. 와서 오라시에 항상 좀 켜주면 해야 되는데. 키보드에 안 되면 집에 있는 걸로 가서 바꿔드리면 되지. 먼지가 쌓여서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오늘 투수가 많이 흔들리네요, 삼촌이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보니까. 저희 말하고 있는 거 여기 다 녹화되고 있었어요. 큰일 났네. 요건 안 했으니까 괜찮죠, 뭐.
안 켜져서 포기하고 가셨죠? 네. 고장님. 맞았어요. 네, 봤어요. 저분이 그때. 아니요, 사이드 안 되죠. 그때 걔 투수는 애초에 투수 포지션이 아닌 것 같았어요. 걔네 애초에 투수가 아니었는데, 그때 딱 나오면 막 온 거 보니까, 손 다친 애도 왔었거든요. 8명이서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받아줬고. 아. 한 명 더 퇴장 당하고 있어요. 아니, 뭘 싶어요. 근데 보면 영훈이가 엄청 잘. 그거 녹음도 되고 있어요? 이거 녹음은 모르겠어요. 저희 생중계하고 있는데, 이거. 부담스럽네. 우리도 스윙하는 거 보면 여기서 보면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막 이러고 보면 우리도 답 없다는 거지. 아, 우리 크게 빨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기가 떨어져서. 007체 나올 때가 제일 진짜 답이었어요. 진짜 남석현 그걸 봤었어야 돼. 팀워크 떨어져가지고. 제가 진짜 커브가 잘 던지는 편인 것 같아요. 보면 영훈이 커브도 보고 이랬지만 제처럼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타자께서 이렇게 탁 꺾이는데, 그래서 스트라이크인 줄 알고 휘두르다가 볼 카운트 없고, 아닌 줄 알고 안 휘두르다가 스트라이크. 제가 완전 조절이 되니까 제 친구가 퇴장. 아, 지금 많이 잡았어요.
이거 좀 열심히 해도 잡을 수가 없네. 이거는 좀 열심히 해도 못 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되게 후하게 잡아주잖아. 저 그대로 돌아가네. 표정 봐. 거기 갑등하지. 삼진만 다섯 개. 삼진 다섯 개. 많이 잡아주는 말면 자기 팀도 그럴 거에 맞게 좀. 많이 귀여워. 제가 엄청 많이 잡아있었어요. 제가 회장이거든요, 일단 쌤. 저 머리 맞추는 애가 자기 투수니까 계속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쪽을 왜 사왔어요? 그쪽을 죄송합니다. 몇 살이에요? 24살입니다. 대학교죠. 우리는 24살이 잡았는데, 이러면서. 다 25살이에요. 그래도 침착. 저건 투사 땅볼. 네, 투사 땅볼. 아. 그냥 땅볼 적어놓고 설명에는 투사 땅볼. 방금은 삼진 두 개에다가 그랬으니까 뭐 어떻게 적을 게 없었고 삼진 삼진에 투사 땅볼. 그냥 땅볼 여기 기록에는 땅볼 적고 투사 땅볼로 인한 아웃 이렇게 하고 아웃을 체크해주고. 제 타자가 끝났네. 이길 것 같아. 이럴 때 점수 못 내는 게 너무 크다. 이럴 때 1점 문제 그게 아닌데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저거 뭐 제가 못 건드리는 거죠. 어떻게 처음 맞추고 그래. 엎었어요. 저거는 어쩔 수 없어. 멋있어. 와. 아. 저걸. 베이스 안 밟았었어. 아까 베이스 안 밟았어요? 진짜 좀 미친 남행이 저거. 아이고 안 다쳤나 저거. 그럼 뭐 때려박으시지. 저랑 엄청 친하다 선배. 저건 조금 무리했다. 저건 어쩔 수 없어. 수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저도 잡아야 돼. 아까 베이스 안 밟으셨어요? 발 보통 밟고 지나가잖아 앞으로. 근데 얘도 빠질 줄 몰랐네. 저게 진짜 그래서 주루코치가 있는 건데 저게. 그 용도인데 주루코치. 이루까지 떴으면 강사지 강. 진짜 할 수 없는데. 발 빨랐으면 3루까지 들어갔을 거야. 아쉽다 이거. 확실히 아웃 타이밍이거든요 이거. 보면 여기서 보면 보이잖아. 딱 아웃. 그리고 스윙을 애들이 힘껏 안 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쫄아서
마음대로 스윙을 못해. 허리를 못해. 그래서 엄청 볼이 살살 날아가. 그래서 외야까지 안 보는 것도 있고. 방금도 그냥 쭉 갖다 댔는데 저기 외야가 있는 것 같아. 저런 거 놓치면 저렇게 휘두르면 안 멀리 가고. 세이버즈 하는 거 보면 나중에 우리랑 붙을 팀 포수랑 배터리가 투 포수가 진짜 잘해요. 둘 다. 포수가 진짜 잘 잡아요. 걔가 보면 볼을 놓치는 게 거의 없어요. 아무리 개같이 던져도 다 잡아요. 개같이 던져도 다 잡아주니까 투수가 자신있게 왔거든요. 제가 던지고 싶은데. 한번 이제 2닝까지 5-3 지냈는데 그 이후로 무너져가지고 진 거죠. 그런 것도 잡아줘야 돼. 주자 있으면 저런 방금 이런 것도 다 들어왔지 지금. 태준이가 좀 느려가지고 저런 거 못 잡으면 그냥 빠지니까. 수준. 난 진짜 실체가 하니까. 방금은 방금 같은 거는 어떻게 기록해야겠어요? 예, 방금 앞에 지나. 아니, 얘 말고. 이 방금 삼진 당한 애 말고 방금 이루 가다가 잡힌 어떻게 해야겠어요? 기록은 안타로 되거든요, 저거. 기록은 안타인데 이제 주루사로. 그냥 주루사로 하죠. 예. 주루미스. 그냥 주루미스. 1루타도 아니고 그냥 안타. 1루까지는 들어오면 무조건 안타. 그 위에 무슨 짓을 하다가 죽으면 이제 주루사나 이런 거죠. 그냥 안타 주루사. 안타 후 주루사에서 원아웃하고 체크. 그리고 삼진 두 번째 하면 두 번째 아웃 체크. 그래서 아웃 됐을 때 체크를 해줍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들어가시죠. 그래서 설명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제일 잘 보이긴 하네. 조용히 볼 수 있으니까. 잘 들었다. 엄청 잘 들었네. 이것도 망설였잖아. 지금 칠까 말까. 좋다고시죠? 빡시게 잡아주면 돼. 내려가 슛! 형이 이제 돌아볼게요. 네. 안 쫓아가야 돼.
Thank you.
덜 내려가. 허리가요? 어. 아. 아까는 제대로 던질 때는 이렇게 내려가고. 어. 지금 하고 던질 때하고 다른 거 아니야? 하고 던질 때는 더 숙이고, 지금은 좀 더. 그러면 그게 쉽지. 이런 걸 전력 분석원이 내가 해야지. 아, 근데 얘는 안 하고. 얘는 아니에요. 저희 물붙을 거 봐야 돼요. 인조가 떨어지나 봐. 예선 좀 가자. 하나나? 봤어? 약간 너를 밀어붙는 느낌 같아. 아, 이거 먹을 수 없는데. 이거 밀면?
야, 투수가 안 보이잖아. 아니 이거 보여야죠. 감사합니다.
이봐봐. 그렇게
Gracias.
그때 그 거기 저 계획도 많이 안 하고 고마워서 Thank you.
이게 보았던 거 짜는 거 아니에요? 방금은 정확하게 했는데. 아니, 그래도 다음 팀이 어렵게 쉬었어.
옛날에 이렇게